자, 이번엔 지질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질 구조는 우리가 여태껏 뭐 사실 어느 정도는 통학과 때 배우긴 했어요. 네. 다 필요 없고 과거에 일어났던 지질 변동을 알 수 있다. 네. 우리가 지금 산이나 이제 땅이나 이런 그 뭐냐 절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약간 그 단순하게 굳어 있는 이런 벽이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모양을 보고 아 여기는 어떤 지각 변동을 받아서 저런 모양이 됐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 과거를 볼 수 있다. 네. 과거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네. 자,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습곡을 먼저 배울 거예요. 네. 습곡은 뭐냐면 지층이 원래 이렇게 빤빤하게 되어 있었거든. 네. 일단 퇴적이 되겠지. 네. 퇴적이 된 땅이 있었는데 네. 이게 압력을 받아. 네. 압력을 받으면은 안 끊어질 수도 있어. 네. 끊어질 수 있겠지만 네. 처음에는 휘어져요. 네.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 휘어져요. 휘어져. 근데 이걸 못 버티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끊어지는 거야. 네. 이걸 단층이라 그래. 네. 그래서 습곡 산맥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땅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산이 되는 거지. 이걸 네. 습곡이라고 하고요. 네. 너무 강해서 버티지 못하면 단층이 되는 거야. 네. 끊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 습곡을 배울 거야. 네. 그러니까 미느님이니까 장력이야, 횡압력이야. 횡압력이라고 해줘야겠죠. 아, 네. 장력은 아니지. 네. 생각력이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요게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해요. 네. 오케이? 네. 자, 지금 온도가 어떨 때? 높은 데서 만들어져야지만 휘어진다고. 네. 만약에 온도가 낮으면 끊어지는 거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끊어지기보다는 어떻기가 쉬워? 휘어지기가 쉽다. 이해했어요? 네. 암기해 주셔야 돼요. 네. 약간 이걸 어떻게 내가 조금 외우도록 해줄까? 온도를 높이면 잘 휘고요. 네. 겨울이 되면 잘 끊어져요. 아, 네. 잘 깨져요. 겨울이 되면 되게 깨져. 네. 깨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습곡이 작용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습곡 생기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실제로. 네. 땅을 보면.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 올라온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겠지? 네. 자, 올라온 거를 뭐라고 해? 대사. 대사. 여기를 향사 외워주셔야 되겠죠? 네. 대사는 위로 볼록한 거, 향사는 아래로 볼록한 거. 네.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진 않죠? 네. 그 다음에 습곡축이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이 휘어진 중앙의 축이야. 이게 가장 많이 휘어졌지? 네. 딱 처음에 이게 습곡축이고요. 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습곡축을 표하면 면을 습곡축면이라고 해요. 이렇게 짜는 거죠, 면을. 네. 이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대사와 향사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 습곡은 온도가 뜨거워야 끊어지지 않으니까 네. 온도가 뜨거운 곳에서 만들어진다. 네. 그럼 휘었어, 네. 일단. 정상적으로 잘 휘어있으면 정습곡이라고 하고요. 네. 약간 경사져서 휘어있으면 경사습곡이라고 하고요. 네. 완전 누웠지? 네. 누워버리면 횡와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정상적인 거 살짝 경사가 있는 거 누워 있는 거라는 건 내가 표현한 거고 네. 그러면 얘네가 표현한 거는 이런 말을 써야 돼요. 네. 습곡 측면하고 수평면하고 거의 수직인 거. 네. 그러면 경사가 지면 어떻게 돼? 약간 경사처럼 기울었지? 네. 이해가요? 네. 얘는 거의 누워 있지? 네. 이런 걸로 우리가 얘기한다. 아. 그러니까 습곡 축, 면, 하고, 네. 수평, 면, 하고,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습곡, 경사습곡, 그 다음에 횡하습곡, 이렇게 구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단층을 배울 건데, 네. 자, 습곡이라는 것은 잘 휘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습곡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땅 깊이와 깊은 곳과 얕은 곳을 봤을 때, 고온은 깊은 곳이죠. 네. 그리고 얕은 곳은 좀 저온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습곡 같은 경우는 깊은 곳에서 이제 압력, 횡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꺾인 건데, 네. 그러면 단층은 끊어져야 되잖아. 네. 그래서 얕은 곳이야. 아. 그걸 외워야 돼. 네. 이거 구분하겠지 분명히. 네. 단층은 얕은 곳이야. 끊어지려면은 온도가 그나마 좀 낮아야 되거든. 네. 이해갔어요? 네. 그 끊어지게 되는 단층의 종류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정단층과 역단층. 어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네. 다 들어봤어. 네. 자, 지금 우리가 상반과 하반을 기억해야 돼요. 네.
지금 얘는 이렇게 끊어졌잖아. 네. 그래서 쌤은 이렇게 끊을 거야. 네. 어떤 방향으로 끊던지 간에 네. 상반과 하반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자, 끊어진 단층 보이세요? 네. 요거의 위쪽이 이거지? 네. 이걸 상반. 네. 이거의 아래쪽이 이거지? 네. 하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끊어졌으면 이게 위쪽에 있으니까 상반. 네.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반. 네. 이해 가는가요? 가요. 자, 그러면 상상해 볼게요. 단층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네. 자, 내가 잡아 당겨 볼게요. 네. 잡아 당겨서도 끊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걸 기준으로 네. 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요? 네, 상상해봐. 내려갈 것 같지? 네. 맞아요. 상반이 내려간다. 네. 상반이 내려간다. 하반이 올라간다. 이건 장력에 의한 거죠. 네. 그래서 쌤은 장력에 지읒자 따서 네. 정단층이라고 외웠습니다. 이해가요? 네. 나는 이거 안 해봤어. 상상을 해보는 거 그냥. 네. 상반이 올라가고 하반이 내려가게 한번 만들어보는 거지. 네. 알겠어요? 네. 역단층은 뭐냐면 횡감력이야. 자, 밀어버릴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돼? 상반이 올라가고 하반이 내려가죠? 네. 자, 이거를 횡압력이죠. 네. 그래서 이음자 따서 역단층. 네. 외우세요 그냥 이렇게. 네. 꼭 외워야 된다. 네. 외도 좀 많아서. 주야이동 단층은 쉽게 설명하면 보존형 경계예요. 네. 보존형 경계 아시죠? 네. 이렇게 긁히는 거? 네. 이걸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합니다. 네. 끝났죠?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향이동 단층하고 변환 단층 보여요? 네. 같은 거예요. 네. 쉽게 설명하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향이동 단층의 일종이 변환 단층이야. 네. 알겠어요? 같은 거야, 그냥. 쉽게 설명하면. 지금 보시면 해령이 발생이 하고 있어, 안 했어? 하고 있죠. 근데 이쪽에 해령은 일로 가고요. 네. 여기는 일로 가요. 네. 이리로 가고요. 일로 가요. 네. 그럼 방향이 틀어지죠? 네. 여기가 끊어지는 거야. 아. 됐어요?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네. 똑같아, 달라. 똑같아요. 똑같잖아. 자, 이번에 전리를 좀 배울 거야. 네. 전리는 뭐냐면 틈이나 균열이라고 합니다. 네. 틈이나 뭐라고? 균열. 균열을 전리라고 해요. 네. 자, 별거 없는데 마가바나 용암이 빠르게 식는 거야. 네. 어떻게 식는다고? 빠르게 식어. 굉장히 빠르게 식어. 빨리 식어야 돼. 네. 빨리 식으면은 수축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지하 깊은 곳에 암석이 융기할 때 네. 지층이 습격작용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자, 주상 정리하고 판상 전리가 있어. 두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상 전리는요 기둥 모양이에요. 네. 기둥 진짜 실제 기둥 모양 돼 있어. 네. 본 적 없나? 제주도 가면 많아. 네. 제주도가 현무암이잖아. 네. 주상 전리 현무암이거든. 네. 주상 전리 뭐라고요? 현무암.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네. 현무암은 마그마가 아무래도 그 바다 쪽으로 올라오면 네. 빨리 굳어. 네. 그게 현무암이야. 아, 너무 많이 빨리 굳다 보니까. 안에 있는 가스가 굳어지면서 나간 거야. 네.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야. 아. 빠르게 굳어서 그래. 네. 이해가요? 네. 근데 판상 전리 있잖아. 판상은 딱 봐도 판상 모양이겠지, 판모양? 네. 이거는 어디서 잘 나타나야 돼? 심성암. 심성암은 깊은 곳에서 굳어진 거잖아. 네. 그러니까 가스가 천천히 나가면서 굳어지고 천천히 나가면서 굳어지고 하니까 이게 다 오밀조밀하게 입자가 다 붙어 있어. 네. 단단하죠? 네. 이게 화강암이잖아. 그래서 이제 심성암에서 굳어진 게 판상전리. 아. 이해해요? 네. 암이 더 단단하겠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뭐 딱히 할 건 없어요. 네. 근데 봐봐, 빠르게 냉각된다. 네. 주상전리.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뭐라 썼어? 융기할 때 암석을 누르는 압력이 어떻게 돼? 감소하고 네. 서서히 팽창한다. 네. 아. 그 얘는 수축하고 얘는 팽창한다. 외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없는데 심성암이잖아. 네. 깊은 곳에서 굳어질 거 아니냐. 네. 그럼 깊은 곳에서 굳어진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 아니요. 안 되지. 네. 이게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 융기를 해야지. 밑에서 굳어져서 융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돼?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감소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이 판상 전리 자체의 압력이 더 세진 거지. 네. 그러니까 팽창해 안 해. 한 거지. 네. 올라오면서 팽창하면서 퍼지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 네. 그게 판상전리야.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죠? 네. 주사전이는 갑자기 냉각돼서 수축하는 거야. 네. 좀 사이즈가 얘가 좀 작고 얘가 커요. 네. 이해갔어요? 네. 자, 이번에 부정합을 배울 거야. 네. 부정합은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합하고 부정합이 있어. 네. 정합은 뭐냐면 여기 이거 정합과 부정합의 차이는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지칭이냐, 네. 시간적으로 끊겨 있냐, 이제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 네. 이해하세요? 네.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1년 단위로 계속 차곡차곡 계속 차곡차곡 쌓인 걸 정합이라 그래. 네. 이해가요? 네. 근데 부정합 뭐냐면 한 1년부터 10년까지 차곡차곡 쌓이다가, 네. 이해하세요? 네. 지칭을 봤을 때, 네. 1년부터 10년까지 층이 있다가, 네. 갑자기 얘는 한 15년 뒤에 층이야, 갑자기. 아, 네. 시간적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게 부정합이야. 아. 연속이 안 되는 구간이 생기면, 네. 그것을 부정합층이라고 말을 해요. 네. 그래서 부정합층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운동? 조류과 조산. 이해가요? 네. 자, 조류운동과 조산운동은 좀 아셔야 돼요. 네. 여기 설명이 있을 텐데, 여기 써있죠? 네. 여기 보시면 조륙 있죠? 네. 쉽게 설명하면 조륙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조륙이고, 네. 조산은 좌우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산이야. 아, 끝.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조륙 운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조산은 좌우로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네. 써있죠? 네.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자, 정합은 차곡차곡 연속적이게 쌓인 거고, 네. 부정합은 중간에 시간 간격이 좀 있으면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뭐 조류 운동하고 조산인데, 이거는 조류가 이제 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 네. 조산은 습곡산맥이 생기는 거, 산이니까. 네. 이렇게 보시고, 그래요. 그 부정합이 생기려면 시간적 차이가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생겨야 돼요. 근데 알아두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걸 윤기라고 하고요. 네. 이해갔어요? 네. 가라앉는 걸 침강이라고 해요. 네. 이해갔어요? 네. 침식은 깎이는 거야. 네. 알겠지? 네. 그럼 생각해봐. 땅 자체가 네. 침강을 했다가 네. 윤기가 되는 과정이 네. 짧을까, 오래 걸릴까? 오래 걸려요. 그 간격이 차이가 생기는 거야. 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침강이라고 해서 네. 가라앉잖아. 네. 그러면 퇴적물이 쌓여. 네. 가라앉아야 쌓이는 거야. 네. 올라와서 안 쌓여. 네. 무조건 침강하고 퇴적이야. 네. 침강하고 뭐라고? 퇴적. 무조건 침강하고 퇴적이라고. 네. 이해 간가? 가요. 침강을 했어. 네. 퇴적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지. 그럼 이게 올라와야 돼, 안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알겠어요? 네. 퇴적한 다음에 여기 윤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올라왔어? 네. 그럼 깎여, 안 깎여? 깎여요. 깎여! 그게 다시 침강하고 또 퇴적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퇴적과 퇴적 사이거든? 네. 이해가요? 네. 그러면 퇴적이 됐어. 네. 그럼 어떤 층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요. 그럼 퇴적이 또 됐어. 그럼 네. 이 층에 또 생겼지, 퇴적이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사이에 간격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엄청 오래 걸렸지? 네. 그래서 이 간격이 오래 걸리겠지? 네. 이걸 부정합이라고 해, 여기를. 아. 여기를 부정합이라 한다고. 네.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퇴적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해? 침강. 침강하면 퇴적된다 그랬지? 네. 그러면 침강하고 퇴적되면 점이층리가 생겨. 네. 점이층리는 자갈이 쌓인 거잖아. 네. 그래서 여기 부정합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여기 지금 여감이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어요. 자갈이야, 여감은. 네. 여기 지금 점이층리거든? 네. 이게 쌓여있는 공간을 뭐라고 해? 부정합 면이라고 한다고. 아, 네. 그러면 지층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왔을 때 네. 기저여감 혹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자갈이 쌓여 있는 게 보이면 네. 100% 부정합이야. 아. 그렇게 외워, 알겠어? 네. 그래서 야, 알겠지 진짜? 네. 그래서 퇴적하고 퇴적 사이에 네. 윤기와 침식과 침강이 무조건 한 번씩은 있다. 네. 다시 퇴적과 퇴적 사이에 네. 윤기와 침식과 침강은 한 번씩은 있다, 무조건.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 퇴적 두 번에 네. 윤기 한 번, 네. 침강 한 번, 네. 끝. 아. 그럼 퇴적이 세 번이면 윤기 두 번, 침강 두 번. 네. 이해갔어? 아, 네, 됐어요. 그럼 퇴적의 횟수하고 네. 윤기 플러스 침강 한 세트의 횟수는 1차이야. 네. 알겠어요? 네. 외워주세요. 질문해요, 이거. 네. 그러면 윤기하고 침강이 다섯 번 했어. 네. 그럼 퇴적은 여섯 번 돼. 와. 이렇게 세습하면 돼. 꼭 외워두셔야 돼요. 네.
선생님이 말한 건 다 그대로고요. 부정합도 되게 웃겨. 네. 기저여감이 쌓이는 네. 그 패턴에 따라서 평행 부정합. 네. 평행 부정합 뭐냐면 평평하게 쌓인 거야. 네. 계속. 이해가요? 네. 경사는 이제 뭐 때문에? 조산 운동으로 인해서 꺾인 거야. 네. 왜? 조산 운동은 산이 만들어지는 네. 습곡작용이라 했지? 네. 행감령을 받으면 이렇게 휘어 아니요? 휘어요. 휜 대로 기저여감이 생긴 거지. 부정함이. 네. 그래서 경사가 젖어있다. 경사 부정함. 네. 이해가요? 네. 난정함 뭐냐면 부정함 면이 막 개판이야 그냥. 네. 막 개판이야. 네. 이거는 엄청난 지질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래요. 이건. 네. 알겠어요? 네. 보시면 부정함 면의 아래 뭐가? 신성하다 뭐? 변성함. 자, 신성함과 변성함이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깊은 곳이라는 거야. 아, 네. 깊은 곳이라고. 네. 변성함은 깊으니까 어때? 열과 압력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변성이 네. 된 거지? 네. 근데 얘네들은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녀석들이라서 네. 여기 부정함은 얘네들과 가히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난정함이에요. 자, 평행 부정합은 퇴적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올라왔지? 네. 풍화 침식 되지? 네. 다시 신강하지? 네. 한 번 더 퇴적 되지? 네. 얘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퇴적이 되는 과정. 네. 경사는요, 퇴적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윤기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 습곡 형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풍화 깎이고 퇴적하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경사진 거지. 네. 어쨌든 간에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퇴적되고 나서 꺾인 거야. 네. 퇴적되고 뭐 했다고? 꺾였어요. 꺾였다고. 그러면 돼요. 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퇴적되고 이제 마그마가 이제 들어온 거야. 네. 뜨거운 마그마가 깊은 곳에 들어오니까 네. 변성이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막 난리 났잖아. 네. 이해했어요? 네. 자, 그 팔의 운동과 뭐 이런 등등등을 볼 건데요. 네. 뭐 이거는 사실 많이 할 건 없어요. 발사능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조형 경계 뭔지 알지 이거? 네. 수렴형 경계는 뭐겠어요? 뭐 여기는 습곡에 대한 얘기. 해구는 안 나오네? 네. 원래 해구가 나와야 되는데 되게 웃기다 이거. 네. 아마도 그냥 우리가 습곡이나 이런 거 위주로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수렴형이잖아. 네. 그러니까 충돌형만 따진 것 같아. 충돌형. 아, 네. 산맥 생긴 거. 히말라야 산맥. 네. 인도판하고 이제 뭐 유라시아판이 부딪힌 거. 네. 알프스 산맥이고. 발산형은 열곡대, 그 다음에 해령, 아니 그 열곡, 네. 해령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보조형은 산 안데레스 단층, 이건 아실 것 같고. 네. 이거 별이야. 네. 관이면 잘 나와. 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네. 이게 별거 없는데 봐봐. 땅 속이 안 보이잖아. 네. 관이 뭐냐면 땅 속이 굳어졌어. 네. 아무 일도 없어. 땅 속이 다 알아서 지들 막 퇴적되고 굳어졌어. 네. 근데 마그마가 등장. 마그마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땅속을 녹으면서 올라오지. 네. 이해가요? 네. 그럼 이미 기존에 있었던 퇴적암들이 있는데 네. 그럼 마그마가 이제 녹이면서 올라오잖아. 네. 그럼 마그마가 녹으면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마그마 올라왔어. 이래서 네. 올라오게 되면은 마그마가 그냥 여기를 다 뭉태기로 올라오는 경우는 있지만 네. 마그마가 이 퇴적암 사이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도 있어. 네. 뚫고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그마가 지나갔잖아. 네. 그러면 이런데 구멍이 이 구멍이 아니라 이게 지금 설명이 애매한데 마그마가 이런 어떠한 일정한 공간 자체를 사이에 두고서 이렇게 사이사이를 비집고 올라온 거야 지금. 아, 네. 이해가 안 갔어? 갔어요. 이거를 관입이라고 해. 아. 마그마가 이미 먼저 굳어진 놈이 있을까? 먼저? 네. 먼저 생성된 놈이 있는데 네. 그 생성된 놈을 사이로 뚫고 오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구멍이 아니라 네. 이거는 이미 굳어진 놈이 그대로 있었던 건데 네. 거기 사이를 이제 이렇게 패집고 지나간 거야. 네. 이해갔어? 네. 이걸 관입이라고 한다고. 네. 그 관입 써있어. 마그마가 네. 주변에 지층 네.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거. 네. 우리는 이제 그 관객이 들어가는 걸 난입이라고 하지? 관입. 거의 비슷해. 한자야 한자.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마그마 주변의 암석이 뭘 받아? 열. 열을 받았으니까 변성이 되기도 하겠지. 네. 이게 변성 안 되겠네. 딱 봐도. 아, 돼요. 변성 되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관입한 화성암이 네.
차가운 암, 주변 암석의 영향으로 급격히 식은 흔적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들어왔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가 차갑잖아. 네. 그러니까 갑자기 식어 안 식어? 식어요. 갑자기 확 굳어버리는 거지. 아. 그런 것도 나타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관입암은 뭐냐면 네. 관입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식었지? 네. 그게 관입암이야. 아. 뭐 어려워? 아니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실제로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보이지? 네. 지금 이렇게 가로줄로 돼 있고 이렇게 들어온 것도 있어. 네. 가로줄도 있고 세로줄도 있거든? 네. 이 두 가지는 구분해줘야 된다 이거. 네. 알겠어요? 네. 봐봐. 암맥 보여? 네. 암맥은 어떻게 해서 관입한 거야? 가로줄로. 이게 가로줄인 거지? 네. 이게 암맥이야. 알겠어 보였어? 알겠어요. 관입 암상 보여? 네. 이거는 무슨 구조? 층상. 층상 구조는 뭐야? 가로줄이지? 네. 이게 층상 구조에 관여한다. 네. 그림은 이게 다 관여한다. 네. 알겠어? 네. 이게 다 관여한다. 암맥은 뭐냐면 이런 게 암맥. 아. 이해가요? 네. 아, 이해갔어? 네. 이거 꼭 외워야 된다. 이거 나와. 질문 나와. 네. 자, 이렇게 마그마가 뚫어놓고 들어온 거야. 쌤이 아까 보여? 네. 쌤이 아까 마그마가 들어오면서 네. 이미 먼저 퇴적된 놈이 이렇게, 이렇게 뭐 둘러싸인다고 말했지? 네. 이걸 포획이라 그래. 봐봐. 네. 마치 느낌이 뭐냐면 네. 적군이 몰려와서 네. 아군을 포위한 거야. 아. 이게 포획이라고 한 거야. 아. 별거 없지? 네. 그래서 마그마가 관입될 때 네. 주변의 암석이잖아. 네. 이 주변의 암석은 먼저 생긴 놈이야. 먼저 생성된 순서를 질문할 수 있어. 네. 포획암은 절대로 먼저 생긴 거 알겠어? 네. 그래서 이때 포획된 암석을 뭐라고 한다? 포획암. 포획암이라고 한다. 외워주셔야 돼요. 네. 이해간가? 갔어요. 자, 관입암하고 포획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 네. 지구 내부 물질 연구하는 거하고 자 이거 중요해. 생성 순서. 네. 이거 나올 거야 문제 하나가. 네. 자 볼게요. 오겠습니다. 자, 지친이 퇴적되고, 퇴적됐다는 얘기는 이미 침강했다는 얘기야? 네. 퇴적을 하고, 횡암력을 받았어? 네. 그러면 습곡이나 역단층. 일단은 습곡은 맞거든? 네. 근데 이제 역단층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돼. 네. 자, 횡암력에 압력자 따서 이응자 따가지고, 네. 역단층 맞죠? 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오. 자, 부정한면의 경계로 상하 지층의 연령은 거의 차이가 없다. 연속이 아니잖아. 부정합인데 그래서 차이가 엄청 많아요. 네. 경사 부정합은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지층이 날아낸 건 아니죠. 네. 약간 좀 기울어져 있다.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습곡 산맥에서 형성되는 단층은 정단층 아니죠. 네. 무조건 횡암력인데 네. 역단층이에요. 전단층은 장력이죠. 네. 마그마가 관입을 했어요. 네. 주변에 암석이 있겠고 네. 지층의 일부가 마그마와 함께 굳어지는 것을 포획암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아무래도 좀 갇혀서 네. 굳어진 겁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부터 D까지 있거든요. 네. 자, 이거는 배사, 네. 향사.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C하고 D인데요. 이걸 기준에서 아래쪽에서 하반, 상반. 네. 그 다음에 이건 역단층이냐 전단층이냐 그런 거 물어본 것 같아. 네. 지금 이렇게 잡아 땡기는 것 같죠? 네. 장력이죠? 네. 전단층. 알겠습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상반이 상대적으로 아래로 이동한 단층이 뭐냐? 라고 질문하고 있죠? 네. 솔직히 이거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그림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장력으로 외워주시자 이 말이야. 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역단층이겠죠? 네. 자, 정단층 같은 경우는 뭐 지층이 지읒했다니까 장력을 받아 만들어진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수평방향 이동한 단층은 중향 이동 단층. 알겠죠? 네.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이 융기를 했고 누르는 압력이 감소했어. 맞지? 네. 그러면 이건 판상이죠. 네. 그래가지고 팽창해서 만들어졌다. 알겠죠? 네. 부정한 면의 경계로 상하지층이 날아내는 건 평행이라고 하겠죠? 무조건? 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퇴적과 퇴적 사이에서는 일단 올라왔어. 네. 이해갔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깎이죠? 네. 침식 그 다음에 침강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참 좋지 않은데? 자, 이거는 누가 봐도 휘어졌죠? 네. 지층이 횡암력을 받아 휘어진 지지구조를 쓰세요. 가져가. 네. 가져다 쓰는 것 같지? 네. 그 다음에 지지 끊어졌죠? 네. 단층. 나. 얘는 불연속인 거. 다죠? 네. 끝났습니다. 이거 포획암 같은데 얘가? 네.
뜯었는데. 됐어요? 네.